네, 의류주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류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만나본 종목이 리오프닝 주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시기에는 네. 뭐 여행을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없으니까 사실 리오프닝 주로 대표적으로 사실 언급되어야 되는 업적은 의류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쉬우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을 실제로 매장 나가서 잘 팔리는지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 접근하기 굉장히 쉽다는 점이고 그리고 의류주 관련주들이 다 2분기에 다 사상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분기별 실적이 3분기에는 의류주들의 약간 비수기인데 4분기는 전체 의류주 매출의 70% 이상을 4분기에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도 3분기에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인 실적의 상승 흐름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제가 사실 뭐 의류주 중에서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을 생각을 하면 효성 TNC 정도를 네네. 좀 생각이 나는데 네네. 다른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의류주 전반적인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고요. 그 이유는 역시 좀 이 특수한 뭐 골프라든지 애슐레저 그러니까 그런 특수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아까 말씀하신 효성 TNC라든지 강한 그 명품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들 위주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브랜드를 제조받아서 유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만 하는 OEM, ODM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회사들도 실적이 고르게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FNF 같은 경우도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역시 MLB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요. 2분기에 MLB 관련된 중국 매출만 약 1,5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60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당연히 3,000억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5,000억까지 MLB에서 중국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중국 매장 수가 8월 달 기준으로 280개에서 올해 연간 400개까지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중국은 또 제일 빨리 그게 그 리커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루이비통 그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죠? 지금 한 27%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탑 수준인데 이 FNF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납니다. 거의 루이비통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이익이 잘 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성 TNC 말씀 전에 효성 TNC도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1,4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870억으로 매출은 30% 넘게 올라왔고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증가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개선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르게 지금 그 스판덱스, 타이어 보강제, 그 반도체 특수가스 NF3가 고르게 실적이 나왔고 특히 스판덱스가 가격이 30% 이상 가까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판덱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효성 TNC도 아까 말씀드린 4분기가 이 의류 관련주들 최대 그 수혜를 받을 실적에 가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FNF부터 효성 TNC 그리고 밑단의 회사들까지 의류주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힐라코리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타이틀리스트를 맞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 네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힐라코리아라든지 아니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20% 넘게 상회를 했고요. 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역시 한 7% 정도 증가한 1조 한 100억대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는데 영업이 250% 증가한 한 1,700억대. 얘기하신 그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가진 세계 최대의 골프용품 1등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키시네트라는 회사인데 아키시네트의 실적이 계속 좋아짐으로써 그게 지분법 이익으로 힐라홀딩스에 반영된 영향이 있고요. 한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3%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0% 증가했는데 그 고가 의류잖아요. 타임하고 마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임하고 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브랜드가 백화점 층에 가장 좋은 로얄층에 가장 잘 보이는데 네. 그게 브랜드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타임이나 마임 브랜드가 굉장히 그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류주들이 또 다른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현재? 네, 의류주 가장 최근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제일 최근 거 8월 달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 기준이 103이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을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그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3이 나왔고 소비 지출 전망이 또 107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100 기준인데요. 이게 그 고소득층 의류 소비 비중이 5개월 연속으로 100을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소비 심리가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3분기는 가장 그 미국 같은 경우 의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재고 소진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미국 쪽 그 수요를 가진 업체들, 그러니까 수출 모멘텀을 가진 의류 회사들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뭐 OEM사나 혹은 뭐 골프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네네. 지금 식장 골프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20-30대 젊은 분들이 인스타에 골프 옷 입고 엄청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골프 의류 지출 비용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이래요. 그리고 골프 용품 관련돼서도 시장 규모가 3위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골프 관련된 시장이 지금 화랑을 맞고 있고 골프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틀 리스트를 인수한 필라홀딩스라든지 최근에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를 FNF가 인수했거든요. 테일러메이드가 이제 타이틀 리스트가 1등이라면 테일러메이드가 2등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만큼 이 의류의 뭐 시가총액 높은 대기업들이 골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골프 시장이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거리두기 이제 4단계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의류 쪽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 지금 모임 금지하고 거리두기 강화한 4단계 됐잖아요. 그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중장년층의 이제 중고가 브랜드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중고가 브랜드도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가 조금만 완화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이 중저가 브랜드도 같이 의류 브랜드가 좀 올라갈 것이 보고 있고요. 이 그래도 생각보다 이 아웃도어 관련된 이 뭐 등산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지웨어 트렌드는 계속돼서 이런 골프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특수 소재를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효성 TNC 같은 업체라든가 그 골프 관련된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FNF나 필라우딩스는 좀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의류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 좀 어떤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기업 탑픽으로는 당연히 FNF를 꼽고 있는데 네. FNF가 전체 이제 코스피 섬유 업종의 PR이 16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FNF가 지금 딱 16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까 말씀 주신 효성 TNC라든지 한섬이라든지 필라우딩스 같은 거 다 10배 미만이거든요. 특히나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퍼가 5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퍼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또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거는 또 효성 TNC 같은 거는 연초 기준으로 4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그 캥거루 모양돼 있는 캥거루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버킷햇으로 유명한 네네.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캥거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자계 명품 루이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헬렌 카민스키라고 혹시 또 들어보셨나요? 네, 그 기업도 보니까는 네. 점점 매장이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백화점에서 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가보니까 매장이 더 넓어져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던데 아무래도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이제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모자계 명품이라고 하더라고 헬렌 카민스키가. 그래서 이 SJ 그룹이 이 캥거루랑 헬렌 카민스키를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네. 효성 TNC나 FNF만큼 큰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인데 네. 그 브랜드력에서만큼은 FNF나 필라우딩스에 뒤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제일 두터운 소비층을 자랑하는 20대에서 그 30대의 그 밀레니얼 Z세대 소비가 이 명품 플렉스하는 이 명품 소비랑 연결돼가지고 모자 하나 가격 2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과감 없이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역시 SJ 그룹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기업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SJ그룹 같은 경우는 분기별 실적이 꺾이는 시점이 아마 매도하는 시점이 될 거고요. 아. 말씀하는 매수 시점은 지금 가격대가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가 대비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평균 목표가 대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분할로 조금 조금씩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류주에 대해서 짚고 왔고요. 또 원픽 종목으로는 SJ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